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주범 김길수를 검거한 형사가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폭로를 했습니다. 김길수를 검거한 형사가 왜 작심 폭로를 했을까요? 지금 경찰 내부가 장난이 아니며 경찰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다라고 할 만큼 이 소식은 지금 각종 커뮤니티와 여러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블라블라 경찰청 순사나리, 그러니까 경찰 내부망이란 이야기죠. 김길수 잡아 특진,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는 버림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몇 날 며칠 밤새가며 추적해서 현장에서 뛰어가며 잡은 현장 형사는 당일 특진 명단에서 제외, 아무 쓸모없는 표창 하나로 끝났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도움은 줬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검거한 형사들은 배제되고 다른 사람이 특별 승진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우리 일선 현장 경찰관들 안 그래도 힘든데 있던 사명감, 직업의식마저 없어집니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닌 내부적인 불공평 때문입니다. 특진을 시켜줄 거면 다 같이 시켜주던지 아니면 다 같이 안 시켜주던지 했어야 합니다. 왜 현장은 소외시킵니까? 경찰관 인생에서 한번 누릴까 말까한 특별 승진이라는 기쁜 날에 저는 특진 임용식 사진에서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는 직원들은 처음 봅니다. 보통 범죄자를 잡으면 우리 경찰관들이 하는 얘기로 수갑 채운 놈 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장에서 직접 검거한 사람이 주공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기만 한다고 날고 기는 범죄자들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현장은 현장대로 뛰고 안에서 같이 뛰면서 정보 수집, 파악, 범죄, 첩보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공입니다. 이들은 함께 움직입니다. 안에서 정보, 첩보를 수집하고 밖에 있는 현장직에게 제공합니다. 현장에선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움직입니다. 이 사건에 대입하면 형사들은 주공자입니다. 현장에서 검거하지 않으면 뛰어난 정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자는 조공자입니다. 물론 그런 정보가 없었다면 현장 검거도 어렵습니다. 주공자, 형사가 중요, 강력 범죄자, 특히 김길수같이 공개 수배되고 대서 특필된 강력 범죄자를 빨리 잡으면 특별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정보 제공한 조공자들은 주공자에 준하여 특별 승진 혹은 그에 준한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잘못됐습니다. 주공자는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고 조공자들은 특별 승진을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조공자가 아무리 특별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주공자보다 높은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경찰청에도 이 글이 지금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또 다른 경찰 관계자가 경찰 내부가 지금 얼마나 발칵 뒤집어졌는지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블라인드 창설 역사상 최고 하트 글인 것 같은데 김길수 특진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보셨습니까? 비오는 날 못 빠지게 뛰댕긴 형사들은 표창 하나 없고 핫한 글 경찰서 분위기 알려줄까요? 저 경찰서 소속 직원조차도 아직까지 일부는 직접 잡은 남경이 승진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검거하고 다음날 바로 청장인가 국수본장이 의정부로 날아와서 계급장을 달아줬는데 저만 오전까지만 해도 그 형님이
특별 승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축하까지 해주었는데 갑자기 이런 날벼락. 저 과 소속 형사들 아침에 단체 멘붕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총장 표창 거부하고 퇴근했는데 협박을 했는지 꼬셨는지 시상식에 그 형님 참석했더군요. 다들 보살이라고 합니다. 특진한 여경 저 형님한테 비하면 새까만 후배 맞고 양보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위에 장난질로 그 당일 아침에 바뀐 게 맞습니다. 위정부 경찰서에 가서 1층에 돌아다니는 직원 아무나 잡고 물어보십시오.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진짜 내가 저 형님이라면 계급장 강도질 사건 본인 등판에서 시원하게 한번 지를 텐데 저 형님 보살입니다. 보살. 아 그리고 뉴스 보니까 그 여경이랑 김길수 여친이랑 밥 먹다가 전화 올리고 눈썰미로 공중전화번호 체크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 진짜 내가 저 형님 당사자면 지르고 싶거든요. 감찰 형님들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아마 같이 있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이 터지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세 줄 요약. 김길수 검거한 형사는 보살. 경찰서 직원들은 대부분 멘붕. 여경, 공적, 감찰 들어가면 역대급 비난기사 터질 거임. 자, 이번 소식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렇게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특별 승진을 안 해주고 그 행적의 정보를 준 여경에게만 특별 승진을 해준 경찰의 그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경찰 당사자, 이렇게 작심 충격 폭로를 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한 특별 승진의 기회를 아사간. 그 자신이 말하는 본질. 어찌되었든 이 소식은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각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들과 형사들에 대한 처우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